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? 네, 페베터리입니다. 사실 이제 이벤트가 곧 있죠. 28일에 이제 IPO 성일하이텍이라는 종목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세브캠도 그렇고 지금 이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핫한 종목군들 중에 하나입니다.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IPO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이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. 원재료 자체에 공급에 대한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리사이클링 쪽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뭐 니킬이라든지 이런 주요 이 원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이 좀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조금 그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 기조 있고요. 정부의 주도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장의 이런 캐파를 보실 때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진출을 하느냐가 좀 그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데 뭐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대차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그룹들이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먹거리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뭐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전기차가 2030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전기차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차 전지는 그에 맞춰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. 그러면 그게 이제 사용시간이 늘어나면 폐배터리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과 거의 동일한 시장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크게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이제 재활용 시장 자체도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. 20년에 14기가와트 부분에서 30년에는 413기가와트인가 20배 이상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폐배터리에서 대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. 그나마 이제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 비상장 종목군들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 좀 자리를 잡아 나갈 것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폐배터리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폐배터리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여기에 더불어서 28일에 성일하이텍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또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는데요. 본부장님께서 종목을 주시는 날이면은 사실 기대가 되면서도 살짝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. 네.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지 그리고 사실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MPC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사실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는 일부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권들이 좀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이벤트로는 이제 IPO 관련된 부분에서 수급이 쏠릴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플라스틱 쪽에 대한 기자재를 좀 영위를 하는데 이게 운송이나 배송 쪽에서도 좀 활용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팔레트나 이런 쪽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매출의 흐름들은 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이 회사가 이제 폐배터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은 이제 현대 글로비스와의 이제 이벤트가 있기 때문인데요. 배터리 전용 용기를 개발했고 또 특허를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이 배터리 관련된 이런 운송 관련된 또 특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현대 쪽이 좀 강력하게 또 폐배터리 시장을 좀 점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현대그룹이 가게 되면 그에 따른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대 주주 비중이 60%가 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유통 주식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품절주들이 또 주가의 급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유통 주식 수가 적다라는 건 그만큼 이벤트에 따른 수요가 몰리게 되면 주가의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벤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에 따른 좀 이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매수 라인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가격대가 9,600원 라인인데 9,000원까지 해서 분할로 좀 접근, 시초가 이 종목이긴 하지만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 트레이딩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빠르게 매수하시고 이제 급등 나오면 바로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1,800원, 손절 라인은 7,900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번이 아니더라도 폐배터리는 계속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와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면 충분히 중장기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알겠습니다. 폐배터리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아무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MPC에 대한 투자 의견 주셨습니다. 빠르게 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오늘과 내일 매매를 하는 게 좋겠고 목표가 1,800원대까지 보면 좋다라는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